그동안 국민의힘의 제안을 보면 21대 후반기 원구성을 인정해달라. 처음에 제안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22대 총선을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고요. 그 이후에 협상을 내용을 보면 어느 날 법사위, 어느 날은 운영위를 맡겠다. 또 어제는 1년씩 돌아가면서 맡겠다. 이런 내용을 보면 결국 국민의힘이 여전히 총선 결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네, 원구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전략을 국민이 모를 것 같습니까? 총선이 끝난 지 벌써 두 달의 시간이 흘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도 바뀌지 않는 권력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여당 중에 가장 큰 패배를 당하고 가장 적은 의석수를 확보했지만 여전히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의 호위부대 역할을 계속 자임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국민의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원구성을 거부하고 국회 정상화를 보이콧한 것이 전부입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의 본분을 잊고 밖으로만 나돌고 있습니다. 짝퉁 투기를 만들고 상임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사건을 권익위를 동원해 셀프 면죄부까지 주며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정통 보수 세력이라면 이런 파행적인 국정을 그냥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헌법기관답게 행동하십시오. 그동안 국민의힘의 제안을 보면 21대 후반기 원구성을 인정해달라. 처음에 제안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22대 총선을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고요. 그 이후에 협상을 내용을 보면 어느 날 법사위, 어느 날은 운영위를 맡겠다. 또 어제는 1년씩 돌아가면서 맡겠다. 이런 내용을 보면 결국 국민의힘이 여전히 총선 결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민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요. 그저 국회 정상화를 막으려는 전략이라는 점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일하는 국회, 민생을 지키는 국회, 개혁을 추진하는 국회를 원합니다. 총선 민심을 돌아보고 민심을 받들기 바랍니다. 민심을 계속 거부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